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0 월요일 오픈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케빈 리 이사님이 담당해 주셨고요. 멋진 뭐 이게 뭡니까? 제목 주제로 또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십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게스트 두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1시 반에 끝나니까 우리 김 박사님 다시 돌아가셔야 되니까 아니 살짝 오버를 하면은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녹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저게 전화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올해 들어서 MS Office 365 혹시 그 프로덕트 쓰세요? MS 걸 쓰세요? 아니면 이메일 못 쓰세요? 이메일은 다음 쓰는데. 아웃룩. 예. 우리 형태 씨도. 네네. 네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상품을 저희 고객사, 그때 가보셨던 고객사, C사 같은 데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IT 헬프데스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저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게 MS Office 365 and its business landscape 해서 MS의 365의 그 business landscape에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토픽은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MS Office 365 하는데 거기에 이제 value proposition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좀 오픈 렉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A job required to have a quick value determining competency. 그러니까 일인데 빨리 이거의 가치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 사람의 직업이에요. 어느 게 있을까요? 그런 네. 경찰. 경찰이 quick determine value 해야 된다. 오케이. 네. 변호사. 변호사도 맞죠? 네. 세일즈맨. 그죠? 근데 세일즈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quick이라는 거는 matter of second 정도. 1초, 2초 상관으로 막 해야 되는 잡이 있잖아요. 인베스팅 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어디 가면 없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 네, 경매인데 auctioneer 하는데 차를 사러 가도 할 때 그 순간에 그 value를 determine 해야 돼. 그죠? 그걸 딱 한 다음에 딱 그래서 100원이요, 200원이요, 300원이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잡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던 느끼건 못하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value를 determine 하고 있어요. 맞나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오늘 그 topic이 value proposition인데 value proposition이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봤는데 익숙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definition을 알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치라고 한국말로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동의하실 수 있나요? 저랑 괜찮나요? 항상 가치를 저희가 오늘 점심을 제가 카드를 줘가지고 사왔는데 딱 가서 이게 얼마다라고 determine 하고 그 budget 안에서 사오는 그런 것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큰 의미에서는 되겠죠. 그게 동의가 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value proposition은 위키피디아 이거는 그냥 definition인데 a promise of value to be delivered and communicated and acknowledged. It is a belief from the customer about how value, benefit will be delivered, experienced and acquired. 되게 힘들죠. 딱 느낌이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좀 저한테 이게 딱 와닿는 거야 뭐냐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디파인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다른 건 그냥 안 하고 makes the benefit of your product and service crystal clear 라고 말했더라고요. 좀 이해가 좀 쉽나요? 한국말로는 이거를 가치 제한 이렇게 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가치 제한이란 말. 그러니까 literally 그냥 해석한 거죠. 그죠? value 가치를 제한한다. proposition 이렇게 한다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product and service의 benefit은 뭐 그죠? 이해가죠? 그걸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해주고 그게 value proposit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질문 혹시 있어요? 이게 잡혀야지만 오늘 이 오픈 렉처가 끝날 때까지 딱 잡을 것 같아요. 그 가치라는 거에 있어서.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example을 좀 드려볼게요. 회사들의 value proposition이 정말 제일 중요한 element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value proposition에서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잘 어프로치 하냐 하나가 회사의 그 성패를 다 좌우하기도 하는데 많은 어떤 경우에는 자, 잘 아시니까 example 몇 개만 할게요. 여기에 according to that 이 Uber 제가 example 할게요. Uber의 value proposition은 뭐냐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죠. Uber's value proposition
offering Uber convenience. convenience라는 말이 뭔가요? 편이요. 그게 value 중에 하나의 단어가 되겠죠. So Uber convenience 하면 다 느낌 오시죠? 네, 느낌 오시죠? 근데 어떻게 convenience 하냐면 Uber one tap and the car comes directly to you. 한 번만 딱 누르면 사오죠. 돈, 캐시 없어도 돼. 그죠? Your driver knows exactly where to go.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Uber convenience라고 표현했어요. 도움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value라는 거는 intangible.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건데 딱 누구나 동의가 되는 value가 있고 value가 나쁘다, 안 나, right or wrong은 another topic이에요. 근데 value가 뭔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Uber의 value proposition은 뭐냐면 Uber가 손님에게 왜냐면 그 손님들은 항상 every day they're determining value before they order Uber. 똑같은 value proposition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리프트라는 회사 있잖아요. 하는 거 어떤 사람은 5분 내에 오네. 이건 2분 걸리네. 타임이라는 convenience를 가지고 value를 determine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큰 차네, 작은 차네, 20불이네, 30불이네. 프라이스로 교육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치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Uber convenience라는 value proposition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smartest way to get around 라는 value proposition을 손님들이 돈을 내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get around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텍스를 안 사용하고 여러 가지 뭐 드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베네핏을 설명한 거예요. 야, 한 번에 와. 돈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몇 가지 이기부터 이거는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애플 아이폰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offering unique experience. 뭐 어떤 사람은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걸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동의하는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돈을 그만큼 지불할 것이고 아니면 안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또 second value proposition은 focusing on 보안.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criminal activities FBI에서 야 이거 범죄자가 있는데 잘아 좀 내용 좀 줘 좀 협조 좀 해줘 내 앞에서 도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거겠죠. 그게 security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value proposition이 이럽니다. 하나만 더 하면 이게 Slack이라는 회사예요. Slack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Slack be more productive at work with less effort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focusing on credibility and productivity. 이게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는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 MS 오피스로 하면 Teams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자체는 이 Teams 같은 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했는데 이 사람의 value proposition은 뭐냐면 credibility 뭐라 그럴까요? 그 credible 하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그 하여튼 그 그래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야, 우리 프로덕트를 나사에도 써. 마케팅에 연결한 거죠. 한마디로 그냥 나사도 쓰는데 너네 쓸 수 있어. 이 가격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더 all your tools in one place. 이 회사는 모든 현재 갖고 있는 회사와 그 쓰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의 인터그레이션이 거의 다 된대요. 예. 그러니까 뭐 되게 좋겠죠. 하여튼 그런 value proposition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MS 프로덕트로 돌아갈게요. MS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앤 서비스가 이렇게 많아요. Windows, Office, Server, Skype, 뭐 서비스 같은 Azure, Bing, LinkedIn, Yammer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죠. Product and Service로 나누지 않고 이게 4분기 얘네 실적이에요. 엄청나요. 그죠? 근데 세 개로밖에 안 나눴어. 그 엄청난 그 아까 어마어마한 많은 종류의 The Variety Product and Service를 이렇게 세 개로 그룹핑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생산력 향상을 위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그리고 intelligent cloud and more personal computing 이 세 개로 이 그룹핑을 다 해버린 거죠, 그렇죠? Value proposition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three operating group이 personal computing, intelligent and productivity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지난 우리가 본 것처럼 MS Office가 그 세 개 중에 어디 속한다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속하나요? 예. 네. 생산력 향상, MS 오피스 막 이메일하고 그러는데 생산력 향상이니까. 약간 이쪽 네. 클라우드들 잠깐. 그렇죠. 그죠. 이 두 개를 거친다고 그때 그랬죠. 두 개를 거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저번에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value proposition은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Desktop Operating System. Microsoft Office Cloud Service.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value proposition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그 나눈 그룹핑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잖아요. 우리 value proposition은 뭐냐면 너네 우리 거 써? 그러면
그만큼 가치를 제공해 줄게.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MS Office, 우리 뭐 안 써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프로바이드 하기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value proposition 몇 가지만 딱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MS Office value proposition. 뭐가 있네? Easy to co-work. Oh, easy to co-work. Collaboration. 네, collaboration. Easy collaboration. 또. One step for office product. One. Turnkey. 좋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까요? 우리 현지 씨. 뭐, 뭐, 뭐였어? 가지만 해놓고. 네. 네, 두 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뭔가 되게 유저가 많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거기에 관한 어떤 유저? 이 상품을 쓰는 그 MS 오피스를 쓰는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이 MS 오피스를 통해서 같이 파일 전송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다 MS 오피스를 통해서 하니까 compatibility. 다른 사람과 compatibility. 오케이. 문박사 한 번 더 할까요? 맞아도 말씀하신 게 그 오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미라는 거 아시죠? 더미. 더미스라는 게 거기서 되게 그냥 더미스도 이 정도는 안다라는 데서 10가지 MS Office 프로덕트를 10가지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run through 할게요. 되게 빨리. 네. Offload responsibility. 클라우드는 가능하겠죠? 그죠? Reduce infrastructure. Subscription based잖아요. 그죠? Subscription 그 단어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인 동시에 사실은 value proposition이긴 해요. 어떤 방식, 왜냐면 가격을 옛날에는 몇백 푼씩 한 명씩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뭐 달달이 될 수 있으니까. Flexible and predictable cost. 한 명당 얼마씩 그 구두를 알 수 있으니까. Reduce complexity. 그죠? 이제는 뭐 더 이상 infrastructure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되게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고. Anywhere access.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Synchronize data. 어떤 디바이스랑도 synchronize 가능해가지고 up to 5 디바이스는 다 계속 synchronize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value proposition 중에 하나죠. Integrate software, 다른 거는 할 수 있고, mobile access to enterprise data, increase IT efficiency, 그죠? 그 self-service enterprise software, 이 정도의 그 value proposition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 Office 365, 근데 focusing은 LMS라고, 혹시 이 LMS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잘 못 들어봤어요. 그죠?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is a software application. 그냥 앱이에요, 앱. 그죠? For the admin and documentation, tracking, reporting and delivery of education courses and training program and learning and development program.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concept emerged directly from e-learning. e-learning이라는 데서 했는데 요즘에 되게 막 MOOC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온라인 유니버시티도 되게 많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컨텐츠가, 딜리버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건데 LMS라는 앱이 있는 거예요, 앱이. 그죠? 예. 그게 L. Yes. 스펠이 wrong이에요? LMS. LMS. 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LMS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LMS를 우리가 빌드 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현일 씨도 보내 주셨다고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C회사 같은 경우는 IT 헬프데스크를 지금 프로바이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면 다 IT 헬프데스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원분들의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퀘션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기도 했고, 제 간단히 이건 제가 조사한 건데, 잠깐만 런트로 할게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developing private YouTube channel. 뭐, YouTube University 많이 하는데, private을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컨텐츠 올려서 정리해주면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pros and cons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SharePoint가 뭔지 아세요? 그죠? SharePoint 다 아시죠? 이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MS Office 365에, 아까 뭐, Word가 있고, PowerPoint가 있고, different product 앱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앱이에요. 그죠? 이걸 사용해서, actually 그 LMS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예 그냥 create online courses and Silverlight learning snack with LCDS.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the learning system 우리가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third party companies 되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Odoo라든지 SixConnect 이런 데서 이렇게 아예 템플릿 플랫폼을 제공하고
똑같아요. 아, 365 같이, 아, 그거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으로 얼마, 한 명당 얼마를 내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몇 가지의 대부분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value proposition for LMS는 뭔가요? 어떤 value proposition 있나요? 그 자체. L,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대해서 우리가 브리프하게 알았잖아요. 앱이고,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 해주는 건데, 그러면 value proposition 뭔가요? 예. Why people care to pay for this service? 그죠? Efficiency. 그게 efficiency in terms of 어떤 efficiency가 있나요? 장소에 걸맞지 않고 어딘가에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Anywhere. 아 좋습니다. 네. 또 그 트래킹 가능한 것 같아요. 트래킹 좀만 더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얼마큼 공부했는지, 얼마큼 이거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했는지를 그 뭐 어드미니스트러가 항상 관리하고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럼 트랜잭션 소위 말하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아, 이게 지금 그렇고 value proposition이라는 게 회사적인 거에서 봤을 때. LSM 아까 전에 그 LSM이 우리가 말했듯이 밖에서 외부 회사들이 LSM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아까 내 말은 네. 저거를 막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필요한 회사들이 생각하는 value proposition. Great question. 이 처음은 그 C사로 할게요. C사. 우리 example C사로 value proposition. 우리가 LSM을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IT help desk만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다가 이제 training and consulting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provide service를 맛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value proposition. 손님들에 대한. 그렇지. 그렇죠. 우리 손님들. 체계화 방향성 같은 게 통일되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거 해서 잘 오게나이즈가 될 수 있다. 파이낸셜 네. 어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오게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오게나이즈 인프라스트럭처. 네, 스트럭처. 네, 오게나이즈 인프라. 손님 입장에서는 네. 그 저기 막 비용 절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또 계속 그냥 가치를 따진다면 시간도 시간을 더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돈 액셜 돈도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예. 네. 네. 그리고 쇼핑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그렇죠. 형태 씨 뭐 공유가 되게 잘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따로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 가지 플랫폼을 안 만들어 돼서 약간 그런 거에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 비용 절감. 그리고 better communication 예비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better communication. 네. 교육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만약 사람이 가르치다면 들어오는 강사에 따라서 교육 코스의 질이와 이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퀄리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데니야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대 같은 거 있다는 거를. 아, 이게 계속 알려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듣고 있다. 어. 우리 데니얼 사장님 하나 해 주세요. 우리 김 박사님께서 너무 핵심을 잘 짚어 주셔서 그거 100% 동감하고 프로텍션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시큐리티. 네, 좋습니다. 그럼 잠깐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 너 더미가 했던 얘기랑 얼마나 우리가 맞나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더미보다 더 스마트한지 off-road responsibility 그죠? 이거 cost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도 있죠? reduce infrastructure 그죠? 네. reduce infrastructure 그건 많이 안 하는 flexible predictable 나왔고 reduce complexity도 나왔고 anywhere access 좀 맨 처음에 나왔고요 synchronize data 그건 없고 integrate software Mobile access to enterprise area, increase IT efficiency, 이거 많이 나왔죠? Self-service enterprise software, 그것도 나왔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되게, 또 저가 아까 말한 거랑 되게 많이 동의가 되긴 하네요. 자, 여기가 우리가 현재, as of today, 우리가 제공하는 PNS, Product and Service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있죠. 그죠? 이제 IT Help Desk라는 이름, 아니면 Remotely, 아니면 Site Control이라 해서 여러 회사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죠.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죠.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고 트레이닝을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왜 에피션시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스트가
아, 되냐면 지금 이 모습에 이 모습은 in person이잖아요. 그죠? in person이고 우리 대니얼 사장님이 가서 강의를 할 때랑 김 박사님이 할 때랑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컨텐츠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커스 면에서도 한 사람이 나가서 10분을 그죠? 이걸 3번을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한 분, 세 분이 들어갔고 여기서는 10분이 된 거죠. 여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계산하게 되면 이 트레이닝을 한번 함에 있어서의 돈이 determine 되겠죠. 근데 당연히 repeatable한 것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다 efficiency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툴로 LMS라는 툴로 이것들이 다 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사한테 가서 이거를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퀘션을 좀 던져볼게요. What would be our value proposition to company C when we provide this LMS service to C사? C사 할 때 뭐라고 말할까? 다시 말할까? 어쩌면 또 다시 두 번째도 동의하겠지만 또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만났어, 그 담당자랑. 이거 하세요! 왜 해야 됩니까? 라는 value proposition으로 되게 심플.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봤겠지만 smart way to get around.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cashless. 이게 정말 다 value proposition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 safety 그 policy가 회사마다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law로 맞죠? 뭐가요? 그러니까 법으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safety 교육이? 그런 그 회사에 따라 다 인더스트리는 다르죠. 네. 이게 회사 따라 틀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인더스트리 있냐에서 다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해야 된다 하고 그 법이 그 딱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있죠. 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너 했니? 그러니까 그거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라라는 말류를 넣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compliance. 법에 comply가 됐냐라고 하는 그런 게 알긴 하네요. 그죠?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반복적인 등이 하죠. 예를 들면은, 네. 정부에서는 지금, health insurance를 들어야 된다. 이게 법이잖아요. 안 하면 법, fine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 safety, 그 regulation에 대한 교육, education이, 네. 다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그렇게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industry 좀 다르긴 하겠는데요. 어떤 인더스트리는 그걸 require 하고. 내 말은 C사. 네. 지금 C사.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Compliance가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compliance가. 네. 네. 근데 value proposition에서 compliance라고 하면은 우리가 value proposition으로 이것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돈 주세요. 이건 아닌 거죠. 네. 이거, LMS는. LMS를 사용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efficiency가 올라갑니다. 지금 다 페이퍼워크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다 들어가죠. 네. 그걸 또 리피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value proposition 할 때, 누구한테 proposal 할 때, 그냥, 이거 뭐, 다른 사람 회사 다 해요. 이런 것도 온 방법이에요, 사실은. 트렌드에 따라가세요. 트렌드 지금 안 빠르고 계세요.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crystal clear하게 benefit을 전달할 것이지는 그건 정말 다른 거죠. 그 두 회사의 approach가. 그죠? 개인적인 내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네. 거기에 이제, safety 관련해가지고, 그 업무만 담당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네. 가끔씩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장에서 또는 회사 내에서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거, 안전에 관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시는데 저 사실 그거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내서 읽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냥 이메일 체크하고 넘겼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러닝 시스템에 그런 걸 집어넣어서 네. 한다면은 그 다 그 한꺼번에 하지 않고 스텝별로 이렇게 체크하게 하고 맨 끝에 이제 Q&A 그 질문 같은 거 하고 거의 답을 하도록 해서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걸 하면은 좀 더 나은 귀찮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귀찮아도 해야 된다는 거죠. 트래킹이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가 쌓이겠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가 쌓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했어. 근데 쟤는 그걸 다 했다고 했어. 근데 문제 생겼어.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라. 네. 그런 것도 되죠. 리코딩 같은 것도 되죠. 네. 자, 맞습니다. 네, 이 툴이 많은데 value proposition을 crystal clear하게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정말 value proposition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네 가지의 방법을 저는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아, 그리고 MS에서 할 그 연관된 그 두 개를 사용하자. 네 번째가 이제 third party를 사용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지를 담당하니까 스트레지를 만들다가 우리는 MS 프로덕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건 분명히 value proposition이 제가 crystal clear하게 benefit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간 reverse engineering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으시네. 질문이 너무 많아. 네. value proposition도 understand 하셨죠? 예, 예. 가치에 대한 benefit에 대한 crystal clear한 포인트. 네.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막 조사를 하다가 네 가지 정도가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쭉 한번 제가 쭉 조사해 보면서 설치하면서 했더니 요거 두 개는 MS 프로덕트 이미 있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우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스트레치를 막 만들어가지고 아 우리는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2번 또는 3번 그냥 2번 할게요. 2번을 해야 됩니다. 라고 딱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value proposition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결정을 하는 게 그냥 제가 throwing dot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reverse engineering에서 제가 어떤 value proposition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까요? SharePoint는 이미 우리가 돈 주고 페이했으니까.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서 좋습니다. 어떤 value proposition인가요? 이미 갖고 있다는 자체에서 value proposition의 키워드는 뭔가요? No additional cost. Additional cost. 또 돈으로 더 돌아갈 수도 있고요. No additional cost로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쓰고 있잖아, 이미. 그죠? 예. 네. Integration. 그죠. 하나 원래 holistic product이니까. 그죠? 네. 네, 뭐라고요? 다른 통화하고 있어요. 네. Integration 가능하고 cost saving 할 수 있고. 그죠? 예. 근데 뭐 그 단어가 뭐 그게 뭐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가 없으면 value proposition이 빠진 거예요. benefit 정말로 왜냐면 가치 있는 게 돈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right or wrong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 커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 의미가 뭐냐면 어쩌면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은 이게 더 This is better, this is right, more right 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어쩌면 value proposition이 그 value proposition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불 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그죠? 그럼 어쩌면 이건 10불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100불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1000불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쪽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왜 이번에 SharePoint를 써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 그냥 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아까 그 입장이 되게 중요한 거 누구 perspective인데 그 C사 perspective 아니면 우리 NK perspective 아니면 MS perspective 어떤 value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leverage라는 말이 되게 생각나서 leverage라는 말이 그 뭐죠 지렛대 같이 leverage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만큼 무거운 거를 지렛대 하고 있으면은 딱 그 레버리지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저 레버리지라는 value proposition 때문에 여기에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continuation.